프랑스 군과 대결을 아, 할 수 있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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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앙 오이 세비앙. 오. Est-ce qu'il connaît des chanteurs francophones? Yeah. 아, 오이 오이. 그 유튜브나 인스타 게시물 같은데 보면 가오 씨의 이제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댓글들이 많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이 가오님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인가요? 네, 저는 그게 최종 목표이고 저도 그 힘을 받고 싶어서 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저의 음악의 대부분의 주제는 사랑 노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뭔가 자존감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뭐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조금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그런 추구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목표인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정말.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스타트업에서 일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뭐 요즘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증인 항상 틀어놓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아. Moi j'aurais juste une dernière question parce que là donc je rencontre pour la première fois aujourd'hui Gao et alors j'ai été surpris par sa voix. Il a une voix assez grave en fait quand il s'exprime et dans ses chansons il peut monter très haut dans les aigus. Et j'ai lu d'ailleurs que ses fans l'appellent le Vocal King. Alors j'aimerais savoir quand est-ce qu'il a pris conscience de ce don et finalement comment il en est arrivé à faire de la musique. Ah, 이게 딱 모든 거에 퍼즐이 맞춰질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 아무것도 그때 몰랐었거든요. 뭐 음악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배웠었는데 음악을 그냥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에 딱 앉았었어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피아노에 앉았는데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리고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 뭔가 노래를 쓰면 쓸수록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게 평생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어느 순간 딱 들어버려서 지금까지도 매일 곡 쓰고 있고 매일 노래 연습하고 있고 제가 횟수는 음악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냥 진짜 맨날 하니까 그냥 거의 일부분처럼 지금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뭔가 태어나셨네요. 아, 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네요. 네. Alors, finalement, pour terminer, est-ce qu'il connaît des chanteurs francophones? 프랑스 쪽에 일단 그 데이비드 게타. 아하. 그분 굉장히 엄청 핫한 스타. 맞아요. 페이머시고. 네. 그래서 좀 프랑스 쪽에 일단 그 일렉트로닉 쪽으로 굉장히 발전돼 있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페스티벌을 꼭 놀러 가보고 싶고. 아. 네. DJ 페스티벌을 놀러 가서 막 예. 이거 하고 싶고. 그래서 프랑스 가서 사실 대표적인 음식도 이렇게 먹어보고 싶고 굉장히 로망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 하면은 로망이 있죠. 재작년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투어 갔는데 근데 그때 정말 아쉬웠던 게 공연하고 막 다음 스케줄 가고 이러느라고 제대로 즐기지를 못해서 지금 더 가고 싶어. 더 한이 있어요. 지금 가고 싶어도 지금 당장 그쵸, 못 가니까. 그래서 프랑스 정말 좋아하고요. 진짜 정말 멋있는 나라고 뭐 패션부터 뭐 음악까지 다 본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 문화죠. Alors justement, nous on a une petite surprise. On a voulu faire découvrir à Gao un artiste francophone très très populaire. Donc restez avec nous pour découvrir la suite. On revient. 네, 이제 뮤직비디오를 제가 시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플레이 할게요. 오. 이게 진짜 사운드가 좋으니까
어, 스웩했어 노래가. 근데 진짜 이게 프랑스 음악이 사운드가 진짜 좋아. 예. Yeah. 오. 예. Yeah. 어, 박자 좀 특이하다. 딴딴딴딴딴딴딴딴. I've seen a lot of fire, a lot of fire. 아, 이분이랑 그거 하고 싶어.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예. 언제내는 나의 아, 박자가 특이한데? 약간 뭔가 레이백이 있는 것 같아. 어, 이거 특이, 많이 특이한데? 예. 어, 죽이는데요? 이게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밤따움 빠빠 두루루 두두 빠빠 두두 두두 빠빠 두루루. 예. 어, 어떠셨어요? 아, 대박. 대박? 빰빰빰 따다다다빰. 아, 오이. Alors Stromae, c'est quand même un chanteur très très populaire en France, pas seulement en France d'ailleurs. Hein. Il, lui-même n'est pas français et il est belge. Alors qu'est-ce qu'il a compris, Gao, du music vidéo? Est-ce qu'il a deviné un petit peu le sens de la chanson?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음악이 나오니까 빰빰 갑자기 일 내팽개치 막 즐기고 이러는 게 그분들의 뭔가 그런 힘듦을 뭔가 이렇게 신나는 음악으로서 뭔가 이렇게 비춰주는 느낌도 뭔가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어부가 있었어요. 네. 어부가 있었는데 배에서 일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진짜 힘든데 그 이 음악이랑 배랑 언밸런스한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그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시는 그 어부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어요. 왜냐면 약간 음악이 약간 댄스 좀 그런 계열의 음악인데 댄서들이 춤을 안, 댄서들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림을 채우는 게, 어, 이런 느낌은 또 처음 봤어요. 정말. 굉장히 신선했고. 그 말씀하신 그렇구나. 게 정확한 게, 네. 이제 그 서비스업이나 뭐 환경미화원, 어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일상 속에서 저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아,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쵸. 근데 네. 저희가 생각을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그쵸? 당연히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스트로마에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잔을 들자, 그분들을 위해서 건배하자. 오. 그런 의미로 Santé, 프랑스어로 Santé라고 하는 거예요. 잔을 칭하면서. 아, Santé. 네. Santé. Santé. Et en Corée, qu'est-ce qu'on dit?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건배. 아,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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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té. 그런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서 곡을 또 쓰실 생각이, 의향이 있으신지. 아, 네. 안 그래도 어, 특히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고 집 가는 길에 제 음악을 듣고 힘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말도 생각해서 하고 그런 분들을 좀 더 배려하고 이런 사회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Alors nous justement pour terminer on a pensé prendre cette chanson au pied de la lettre. Et on va proposer à Gao de trinquer ensemble à la française et à la santé de, eh bien de ceux qui voudra honorer.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에서 Santé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함께 건배를 하고 Santé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Okay. Santé. Okay. Alors quand on trinque en France, il y a
il faut respecter certains usages. 그래서 프랑스에서 건배를 할 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Oh. Alors, le premier, le plus important, c'est qu'il faut regarder les gens dans les yeux. Donc, ils sont ici.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건배를 할 때 항상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très important. 그 보시는 분들한테 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누구를 위해서 잔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방금 그 뮤직비디오의 의미처럼 그 소외된 분들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Ok, alors on est prêt? Donc, on vous regarde. Santé! Santé! Santé. Merci beaucoup, Gao.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Merci. Merci beaucoup. À bientôt. 사랑해요. Je vous aime. Je vous aime. Je vous aime. Je vous aime.